산가강 요거는 이제 공지입니다. 공지사항 부분은 잘알 수가 없어갖고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도 되나 마나 좀 고민 있긴 했어. 또 유튜브 각을 뽑아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얘기를 해볼게요.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런 정보 예고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아마 이런 공지가 조만간에 하나 더뜰 거예요. 이걸로는 부족해 설명이. 지금 뭐 강산의 유적, 강산궁전, 원정의 길, 낙책기현, 소장품, 강산보스 뭐막 적혀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.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죠? 이런 게 있는데 대충 보면 읽어보면서 대충 느낌을 파악하자라는 정도로 알아가 봅시다. 자, 강산의 유적 이거 되게 산가강이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얘기가 많았던 그 컨텐츠입니다. 바로 그 컨텐츠. 지금 이제 뭐 밀경이라든지 PVE가 스토리라든지 조금 이제 밀 사람은 다 밀었다 라는 입장이죠. 그래서 새로운 PVE가 필요한 시점에서 새롭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이 강산의 유적입니다. 강산의 유적에서 가장 이 특색이 있었던 것은 경쟁적이라는 거야. 예전에 했던 뭐 밀경이나 이런 거는 시간만 투자하면 나중에라도 언젠가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문제가 없었어. 그냥 늦게 가는 사람 천천히 올리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 클리어 속도마다 보상이 다르다는 거. 여기 적혀있거든요. 저 읽어봤어요. 클리어가 빠를수록 획득하는 보상이 더 많아집니다.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준비하는 사람이 많죠. 지금 이것만 봐서는 이 보상이 얼마나 큰지, 차등 보상이 얼마나 클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 무조건 왕언니가 필요하겠는데요?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없어요. 저는 지금 단적으로는 그냥 상가강 뭐 어차피 이게 PV인데 퍼센티지 데미지 주는 거 사마이 그다음에 왕언니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죠. 근데 여령기 있지 않냐? 더군다나 대교도 나왔는데 이제 이거면 있으면 되는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? 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. 다만 밀경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1이 문제야. 여령기 혼자서 나오는 1대1이라면 좀 약해요. 광원이나 사마이는 든든하게 단단하면서도 퍼센트 데미지를 줘가지고 상대를 녹이고 힐하고 버티고 하는 느낌이라면 여령기는 혼자선 좀 힘들죠. 그거를 위해서 이제 조언을 쓴다든지 하는 건데 이건 좀 쉽지 않아요. 아, 위안을 쓴다. 아,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. 아무튼 그런 뭔가 새로운 선택이 필요할 건데 광원이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이 글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. 직접 부딪혀봐야 아 이거 여령기만으로는 안 되겠는데요? 얘기가 나오겠는데. 봅시다. 나는 글을 좀 읽어볼게요. 총 4장의 맵이 있대요. 총 4장의 맵이 있고, 각 맵은 375 스테이지. 그러니까 4 곱하기 375인 거야. 겁내 많죠? 황천밀경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크기다.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맵이 옮깁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거야. 한 2주 지나면 한맵 열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. 또 강산궁전 유적에서 모든 무장의 속성은 고정수치이다. 그리고 청동역전과 금사목을 통한 강산궁전 육성으로 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. 이게 또 새로운 이 성장 포인트가 되는 거죠. 지금 뭐 진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.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. 도감이라든지 진법이라든지 장운록이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 엽전과 금사목이 이제 새로운 이 재화가 나오면서 또 속성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. 이런 게 등장할 수 있죠. 이걸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버티기 덱이 또좀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. 스펙 자체가 그냥 뭐 공격력 강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HP 뻥 스탯 증가 이런 게 돼버리거든. 연소 덱이 데미지를 한 방에 줘가지고 상대를 죽인다든지 첫 턴에 뭐 끝낸다든지 하는 게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. 그럼 버티기 덱이 엄청나게 이제 또 성장할 수 있겠죠. 이게 또 관건입니다. 지금 제가 어제 뭐 메타 덱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8월을 기반으로 한 신규 무장과 신규 환무였는데 이런 새로운 조건이 등장하게 되면 또 모르는 거죠. 정말 이거는 운이야. 운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뭐 왕원이나 아니면 좀 버티기 덱 사마이나 이런 거좀 존버 덱을 밀고 있으신 분들은 그거로 인해서 좀 판이 바뀔 수 있다는 거 희망 고문일 수 있지만 희망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원정의 길총 8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. 시간에 따라 해제되며 성주님 혹은 시합 구역 내의 모든 성주님께서 업무를 완료하면 나 이거 그거잖아. 이거잖아.
시즌 패스 구매. 나는 구매 안 했지만 남들이 구매하면 난 이 혜택 보는 그거 있잖아. 어디였지? 어, 있었는데? 사라졌네? 아, 여기 있잖아. 전체 혜택. 요런 거. 남들이 구매하면 난 좋아지는 거. 남들이 깨면 나도 좋아지는.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어, 모두 임무를 완료하면 뭐 보상 받을 수 있다. 환성과 낙서령. 낙서령이라는 게 또 있대요. 낙책기현. 구국령과 낙서령을 사용해. 이것도 이제 재화네요. 풍물지를 뽑을 수 있고. 뽑기 재화네요. 풍물지. 어, 풍물지를 통해서 전투력. 또 전투력 증가가 요거 말고도 또 있다. 벌속 스킬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하하하. 이건 좀 이런 느낌이네요. 영석 느낌이네요. 지금 스펙 증가가 벌써 두 개나 지금 나왔는데 어지럽습니다. 지금 이 영석도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이게 보면 엄청나죠? 데미지가 막 5%씩 증가하고 공격력이 막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전체 피해 증가 20% 이런 게 증가하는 게 영석인데 또 이런 게 추가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풍물지. 스킬을 해제할 수 있다네요. 이건 또 좀 무섭네요. 풍물지를 수집하여 도장품 레벨을 증가시키면 강산의 유적 컨텐츠 내에 전투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이건 이제 강산의 유적에서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있네요. 자, 성주님께서는 보스는 매일 백릉, 영웅와 향추 세 개의 보스 중 하나의 보스에 도전하여 순위를 향상시켜. 아, 진짜 할 거 많다. 자, 이벤트 남은 시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한 달 정도 다 되는 것 같습니다. 27일 2시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한 달 정도 동안 좀 달리는 게 아닐까 싶고요. 자, 보면은 낙책기현이란 게 좀 도감처럼 여기 구국령 낙서령을 이용해서 풍물지 업그레이드 한 거고 원정의 길이 지금 요거 시간의 때를 해제되면서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 궁전에서는 또 이걸로 스펙업 할 수 있는 거고 강산의 유적이 이제 내가 스테이지 깨는 거고 이 백룡이나 이거 뭐야 여무 향추 이런 애들은 보스 이제 매일 도전할 수 있는 보스이고요 소장품은 이제 도감처럼 이거 하면은 유적 내에서의 전투 능력 증가된다 라고 합니다. 딱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? 아직까진 감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. 아마 요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있는 공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거 이벤트가 언제쯤 될까 모르겠네. 언제쯤 나오려나? 지난번에 우리 사퍼는 이벤트 있었잖아. 여름 밀경인가? 그게 언제쯤이었죠? 보통 이벤트가 딱 정해진 시점이 있어요. 첫 달, 첫 주, 둘째 주까지는 픽업 기간이고 정해져 있어. 2주 동안은 9월 2주까지는 픽업 기간이야. 픽업 기간이라서 이게 겹치는 게 별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요때쯤에 남은 2주 20대 동안 신수 뽑기를 하자. 아, 3주 차에 하려나? 백전불패 천하무적이시다. 보통 이벤트를 한 두 번 해요. 이벤트 두 번 합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가 저거잖아요. 환상여행. 보통 2주짜리 이벤트를 하죠. 2주짜리 이벤트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이 한 3, 4주차 되지 않았나? 1, 2, 3, 4. 4주차에 시작했죠. 4주차에 한번 하고 2주차에 한번 합니다. 2주차에 이 강산이 나오잖아요. 9월 2주차 저의 생각은 뭐 이 정도. 9월 2주차 풍물지에 대해서 아까 좀 봤는데 풍물지는 어떤 게 업그레이드 되냐 하면은 아 뭐 일반 희귀 전설 등급이 있고요 이거 뽑기 해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것도 가금이 좀 들어가겠죠. 풍물지가 아까 보면은 구국령과 낙서령을 통해서 풍물지를 뽑는 건데 이게 아마 가금이 좀 들어갈 겁니다. 막 요거 있잖아 막 할인 패키지 해가지고 막 보현사가 팔고 소교가 팔고 하는 거 있잖아 특별 패키지 해가지고 한정 패키지 해가지고 지금 이거 팔고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. 풍물지 해가지고 이 느낌이 아닐까. 낙책기원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. 결속이 있습니다. 스킬이 있어가지고 요거는
이 스펙 차이가 엄청나게 날것 같습니다. 과금을 하나에 안 하나에 따라서 초반 이 스펙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기원나무를 레벨업해서 강산의 유적 외에 전투력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아, 기원나무는 구매를 하면, 이건 VIP 시스템이죠. 과금을 해가지고 뽑기를 하게 되면은 기원나무가 이제 또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VIP 시스템. 돈 쓴 만큼 되는 거니까. 신수소환 한성으로 60개 다 안 사시나요? 아, 저거 좀 고민 중이에요, 지금 저는. 이벤트 끝날 때까지 좀 묵혀놨다가 할까 싶어요. 왜냐면은, 지난주에 좀 쓸데없이 써버려가지고, 지난달에. 이거 현무나 뭐 백호를 5성을 찍을지 말지 좀 고민 중입니다. 저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. 신수 언제 끊죠? 일주일 정도 있죠? 조금 더 고민했다가 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풍부한 보상 대량 아이템의 특가. 이거 뭐 아, 많이 주겠지. 맨날 이벤트 할 때마다 뭐 많이 주긴 해. 자, 이거 순위 보상 얘기 드렸죠? 이게 중요합니다. 빨리 밀면은 많이 받는다. 아무고 빨리 밀면 많이 받는다라는 거 시즌 보상이 있고요. 또 이거 외에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또 스크린샷을 이제 해놨습니다. 전투력 보상, 시즌 보상, 클리어 보상, 강산의 랭킹, 실현 클리어, 대호 산하. 지금 이제 이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간 한정으로 받아야 돼. 전투력 달성이 또 있어. 전투력 낮은 사람은 이거 못 받는 거야, 몇 개는. 이벤트 끝날 때까지. 그런 게 있고. 보면 이제 엽전이랑 나무도 있는데, 이거 두 개도 이제 여기서 뭐, 쓰는 거겠죠. 강산에서 쓰는 건데, 받아야 좋겠죠. 뭐 클리어 보상, 실현 클리어, 강산 랭킹, 이런 게 좀 경쟁적이다. 다, 모두가. 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다.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. 단계가 끝도 없이 있어요. 이거는 좀 경쟁적이다.